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밀키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멀뚱멀뚱. 야매집은 아직도 홈쇼핑을 즐겨봅니다. 싸다고, 이쁘다고, 꼭 필요하다고 매번 사드리는데 매번 홈쇼핑 상술에 속아 넘어갑니다. 속이는 홈쇼핑이 잘못인지 속아 넘어가는 저 양반이 빙신인지 그동안 옷은 얼마나 사드렸고 미용 제품은 얼마나 사드렸냐고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상품 사드리고 후회하는 야매주부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밀키와 함께 그동안에 이제 제가 홈쇼핑에서 실수한 것들, 성공한 아이템들을 리뷰하는 시간. 리뷰 시간이 되겠습니다요. 여전히 속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속고 또 속은 걸 잘한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홈쇼핑에서 넌 실수한 거 없냐? 저는 사서. 실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샀거든요. 이번에. 딱 한 번 샀어? 바지를 샀는데 너무 잘 산 거예요. 4장을 줬는데 색깔만 다 다르고 근데 너무 좋아. 아주 그거는 아니 요새 좋았어. 홈쇼핑이 좋은 물건들 참 많이 맞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니까. 뭐 실패한 게 많은 건 아니야. 실패한 거 한번 보여드려요? 다섯 개에 6만 5천. 세 가지에 9만 9천은 되겠습니다. 제품을 샀는데 이게 해봐도 도대체 부풀지를 않아요. 그 다음날 한 일주일은 눈이 시려서 못 살겠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양반이 그동안 홈쇼핑에서 망친 제품 모아놓으면 한 트럭은 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종합편 한번 만들어 드리지요. 제가 실패한 걸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 밀키를 화장을 한번 시켜줘 봤으면 좋을 정도로.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첫 번째 망친 제품 속눈썹을 펌해주는 제품이라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 없고 단 30분의 수고로 30일간 컬링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올리주? 속눈썹을 올려주 이거야. 올리주. 우수 특허 대상이래.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 우수 특허는 아니고 특허 대상을 받았다고? 대상 받았다고. 뭐냐? 특허 대상이라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를 하나 띄워가지고 요거는 어쨌든간에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파마하는 거야. 속눈썹 파마. 올리는 거야. 뷰로 쓰면 될 거를.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 근데 파마하면 뭐 한 달 정도는 그냥 뭐 집에서 뷰로 안 해도 뭐 눈이 이렇게 속눈썹이 샥 올라가면 눈이 또렷해 보이고 눈이 커 보이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는 샀는데 이거 광고할 적에는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 편하게 혼자서 싹 하고 혼자서 샥 올리고 다 되더라고. 근데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왜냐? 이 안에 일제 이제 파마약이 들어있어요. 파마약이. 근데 이게 눈 근처기 때문에 와 이거 눈 근처인데 이거 내가 혼자 했다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콕 이렇게 찔릴 수도 있는 거잖아. 눈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며느리가 온 다음에 얘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너 이거 해봤어? 너랑 나랑 내가 서로 해주게 하자 그러고서 했더니 자기는 파마를 했대. 근데 이거 혼자 못한대. 근데 얘 혼자서 나를 해주는데 이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이 눈을 위로 이렇게 다 붙이고 아래에다가 안 붙이게 붙이고 막 맞아. 그래 괴물을 만들어 놓고서는 파마를 하더라고. 왜냐면 눈을 안 뜨게 해야 되니까 눈이 조금이라도 뜨여지면 이 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개지고 시리고 진짜 잘못하면 약 때문에 실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일이 많은데 왜 방송에서는 혼자 해도 된다고 그랬지. 이거를 나는 혼자 죽어도 못했는데 안 된다니까.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은 이게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파마약이랑 붙을까 봐 이거를 다 끌어당겨 가지고 테이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테이핑을 이렇게 해야 돼. 해놓고 요거를 요 눈에다가 딱 붙이고 파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애쓰고 애쓰고 했는데 중요한 거 했어. 내가 일부러 오늘 메이크업을 안 했어. 보여주려고. 오른쪽은 뷰러를 올렸어. 이쪽은 올라간 것 같아? 속눈썹? 살짝 요 가운데 부분은 올라간 것 같아. 가장 내리는. 여기 끝은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한 지 한 3일 됐나? 4일 됐나?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아니 파마 했는데 어디로 간 거야? 눈썹이 다시 다 내려온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고생하고 했으면은 한 달은 간다 그랬거든. 맞아, 방송에서. 맞아요. 한 달은 간다 그러고 우리 며느리는 한 6주 정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돈 내고 한 거는 6주 가요. 어 그래 그랬는데 3일 갔어. 굳이 이걸 하지 말고 그냥 뷰러를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 매일 그냥 찝으십시오.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실패템. 실패템. 두 번째 망친 제품 블랑커버 크림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흰색의 화이트 크림이 파운데이션으로 변하는 반전 크림이라고 합니다. 요 솔 좀 봐봐. 요 솔 느낌. 이 솔 때문에 잘 발려지는 것 같아. 아 화장 좀 하셔야 되겠어요. 기미가 많이 끼셔서 가지고 기미 껴가지고 파운데이션으로 좀 발라서 얼굴 좀 이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더 훨씬 잘 생겨 보일 텐데. 그래? 이렇게 가지고 분필인 줄 알았어. 분필 같지. 너무 하얗지. 근데 이게 발리면은 자기 피부색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발리잖아. 그러면 이게 이 허옇지. 근데 이 솔이 기가 막히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커버력도 좋고 윤기가 자르르르 나고 그리고 재생도 되고 뭐 주름 개선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선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팔렸다는 거야. 이게 그 저기 프랑스 가면은 사람들이 꼭 사오는 화장품 중에 하나일까 이거래. 이걸 아마 OEM으로 만든 것 같아. 근데 이 솔이 진짜 장난 아니게 이 솔이 이게 얇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뭐가 좋은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내 피부색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요? 발림성이 너무 좋아. 그걸로 하얗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아직 고발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거네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들 사더라고. 그래서 나도 샀지.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봐야 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 살이. 이게 너무 허예 지금으로서는 바르고 나서 이게 이렇게 광이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주름이 있는 사람은 더 보일 것 같아. 주름이 더 보일 것 같아. 주름 개선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주름 개선 제품이 주름이 더 보이면 어쩌자는 거죠? 오히려 얘가 더 늙어 보이잖아. 그러네. 그치? 주름이 너무 많아. 주름이 명확하게 보이네. 이쪽이 세포 조직이 다 보이네. 그래. 이런 아니면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너무 반짝이니까. 너무 반짝이니까 이상해. 이런 걸 이런 잡티라도 이제 없어 보이라고. 잡티는 없어 보일 수 있는데 너무 이러고 있을 때도 몰랐는데 딱 피니까 이 위랑 극명하게 너무 반짝여요. 주름은 더 많이 보여. 아니 너무 아예 그냥 안 바르면 이렇게 그냥 그래 너무 이쁜데 발라가지고 문제네. 이거 젊은 사람들 쓰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나이 든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상술인지 내가 이걸 샀는데 몇 번 바르고 자꾸 이게 좋으면 쓸 텐데 안 써지는 거야. 아이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되면 안 잊어버려서 이제 못 쓰거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째려보고 있어. 그냥 이거 산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케이스도 안 뜯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걸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다 남겨주세요. 어떠셨는지.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 그리고 너 이거 마스카라 써봤어? 이 마스카라? 이게 또 유명하다고 막 안 산 사람이 없다는 둥 하면서 볼륨 컬이다 뭐 막 이러고 하는데 처음 봐요. 처음 봐? 지금도 솔도 없어. 왜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어. 어때? 얘가 또 엄청 팔린다. 뭐 내가 속은 내가 잘못이지만은 일단 이거는 올라가긴 잘 올라가. 기가 막히게.
한번 해봐봐. 올라가긴 잘 올라가는데 이게 씻으려니까 잘 안 씻어져. 어머. 눈썹에 영혼이 붙어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그 다음에는 너무 안 씻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도라이바처럼 생겼어. 그죠? 그게 특징인 것 같아. 요 틈새로 그 눈썹을 늘하는 말인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붙지 않고 고개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간다 이거지.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무 센 거 아니야? 그 오일 같은 걸로 하면은 나름 지워져야 되는데 잘 모르긴 하다. 이게 아무래도 이런 소리 이런 게 달려 있으면 이 틈새 다 이렇게 잘 빗겨지는데 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뭉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면은 내 눈이 이렇게 감았다가 쓸 때 이게 붙어. 붙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올라가는 건 올라가더라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내가 지울 때 너무 세서 이게 눈에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또 내가 그냥 약간 실패템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째려본 것들이야. 이거 다 사놓고 안 쓰고 째려보는 것.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을 고발하려는 뜻은 없습니다. 나름 제품이 추구하는 기능과 철학은 훌륭할지 몰라도 수많은 단점은 모두 감추고 장점만을 내세워 판매하는 홈쇼핑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모습만 강조하는 마케팅 설계는 절대 바람직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겠지만 우리 야매주부께서 야무지고 매력적인 소비자가 된다면 더 이상 홈쇼핑에 속아서 마음의 상처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칩니다. 잘 자요. 제가 그리우면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구독.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 구독을 눌러주세요.